공간에서 큰 마음으로 준비한 이 토크쇼는 집에서 요즘 코로나로 방콕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디지털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가수의 꿈을 희망하고 계시는 가수 여러분들, 홍보 무대가 많이 필요하시죠? 인생이란 자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만 찾아가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떳다떳다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의 가수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분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잘생기고 어떻게 또 이렇게 울산에서 제일 예쁘신 분을 모신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달래 색으로도 옷을 또 입고 오셨네요. 화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쉬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전에 아까 쉬면서 우리 김진호 씨는 뭐 분백이 뭐 종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집에 저는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또 다니면서 일하니까요. 그래도 뭐 다른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낫죠. 울산에서 또 일하면서 노래도 또 사랑하고 노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김진호 씨, 노래 없어 못 사는 김진호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당신 사랑했어요.
네, 친구 같은 내 사랑. 네, 열심히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고백한다고 하는데 뭐 고백할 사람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예,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좀 이 노래를 만들기 전에 제가 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고백을 해야지 하면서도 이때까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했어요. 그래서 노래로만? 아, 그래요? 네, 이거 썩어 무너질 것 같은데 속이. 예, 음에가 들어가 버리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KBS 아마당, 예, 아침마당에, 예,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소감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침마당이 지금 2년 전에 출연했는데, 예, 제가 참 거기 한 갔다 온 이후로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네. 제가 잘 갔다 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예, 그때 저에게 포를 많이 찍어주는 분도 지금 봤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낫던데 나도 한테 좋지만 네. 제일 낫더라고요. 내 눈에. 아, 감사합니다. 뭐 자식 지 새끼도 안으로 팔이 굳는다는데 몰산 사람이니까 일단 한 표 찍어주셨겠죠. 예. 뭐 인물을 받는가 뭐 여자 같으면 미리 전화 오고 안 찍어주면 죽겠다. 찍었다고.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아, 또 전화도 왔어요. 찍었니 안 찍었니? 아, 하기 전까지. 아, 그러셨네요. 아, 저기 밴드에 보니까 또 그 예, 뭐 취미업으로 또 뭐 빵도 하시고 제빵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원래 전직이 베이커리.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혹시 저 빵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네, 전화 좀 주세요. 아, 그럼요. 제가만 예. 제가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예. 예, 조만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퇴직을 해도 걱정은 없겠습니다. 저는 할 게 많네요. 아, 할 게 많고 한도 보고 노래도 내고 할 게 많아요. 아, 예. 뭐 고백 못했던 사랑도 해야 되고 참말로 할 게 많네요, 그죠?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예, 예쁜 핑크를 입고 오시고 예, 울산에서 또 울산하면 간절곶인데 네, 울산 사랑 간절곶 사랑 네, 불러주실 예, 고은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2016년 세계인의 다문화 축제에서 신인 가수 상을 받으신 예, 고은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절곶 사랑 예, 울산에서 예, 간절곶 하면 요리하는 그 장소 또 해 뜨는 장소 이러한데 그 간절곶 사랑을 좀 사랑으로가 아니라 또 노래로 한번 먼저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간절곶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씨는 간절곳 사랑을 직접 작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특별한 뭐 간절곳 사랑에 대한 뭐 그 추억이라도 있습니까? 네, 제가 울산에 근기가 한 지가 33년째 네. 되는데 3년 전에 이 곡을 발표한 곡이거든요. 네. 울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삭막했어요. 네. 88년도에 제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주위에 제가 이렇게 구경할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간절곳을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네, 곳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시 종류 이런 거를 가수가 되기 전에는 시 쓰고 이런 거 책을 좀 내고 싶은 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간절곳에 대한 글을 조금 써놨어요. 그렇다는 게 우연찮게 가수의 길을 가다 보니까 아 이걸 제가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들어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간절곳 하면 또 제일 좋은 데이트 코스죠? 네, 뭐 거기서 또 신랑분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혹시 속삭였나요? 그거는 없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 아쉽네요. 신랑하고 많이 블랙길을 돌아봤죠. 네, 우체통에 또 네. 사랑이 또 편지 뭐 이런 건 넣어본 적도 없고 아니 편지는 넣어본 적 있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네. 같이 가자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것도 신랑분한테. 네. 근데 신랑하고 어찌 안 싸웠겠습니까? 네. 그죠? 30년 동안 네. 싸우면서 저희는 결혼 기념일이 1월 1일입니다. 아, 그러면 네. 12월 31일까지 코피터지게 싸우고 1월 1일 날 각자의 가서 이제 야 여지껏 30년도 살았는데 1년만 더 살아보자 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연을 서로 톡으로 보내다가 그럼 1월 1일 날에 가서 소원을 또 빌고 네. 1년만 살겠다고 했는데 30년을 살았네요. 33년을 아 3년을 더 살았네요. 그게 이렇게 결혼기념이라고 네. 새해 뜨는 거하고 겹쳐가지고 네. 저에게는 참 좋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럼 신랑하고는 잘 지금 살고 있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간절곳 가서 이루지 못했네. 사랑이야 그 전에 이루었지만 아니 간절곳 가서 뭐 제 다른 사람이라고 뭐 그런 건 없었나? 그런 건 없고 이제 새해에 소원을 빌지 가족 건강 우리 남부님이 한 10년 전에 이암이 선고받아가지고 이암 수술을 하셨어요. 아, 예. 지금 한 15kg 정도 빠졌는데 날씬하게 떠졌습니다. 아 맞나? 지금 제가 참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시고 다재다능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간절곳에서 예, 사랑도 지금 예, 속삭이지 못하고 33년째 한 신랑 한 분만 꿋꿋이 1년에 한 번씩 다 세 다짐을 하시는 고은아 씨의 노래 간절곳 사랑을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재호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제목은 잊어야지라고 했는데 뭐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사람, 뭐 잊어버려야 될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재호님의 잊어야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정한
목소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우영 선생님 목소리에 아주 닮았거든요. 네. 그렇게 특이한 목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딱 맞다면서 이 곡을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노래 불러보니까 저도 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조금 약간 슬픈 그런 맛은 있지만 네.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뭐 그 네.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오나요? 지워야 될 사람. 저도 아픈 가슴 좀 있긴 있죠. 아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네. 참고로 참고로 항공장에 나왔어요. 아 항공장에서 네. 네, 프리스에서 네. 네. 선생님이 작곡 선생님 똑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도 오영산 선생님을 잠시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곡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김용민 씨부터 시작해서 진성 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제 노래가 지금 휴게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본 노래는 아니지만 오영산 선생님 워낙 애착 같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명품 베스트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모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네, 이소야지를 불러주신 진재호 씨는 지금 또 다른 그 공무원 사업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어디서 혹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울산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셨나요? 이제 8개월 남았죠. 올 12월 달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아직 아니, 내 동생 같은데. 아니, 그냥 그때 보기로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이에요. 예. 깜짝 놀랐네요. 참 멋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노래를 또 사랑하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애창곡을 불러주시고, 뭐, 정년퇴직이 8개월 남았으면 뭐, 지금 100세 인생인데. 또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은 계신가요? 네, 이제 제가 이 노래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우리 중구청 지금까지 6명 되는데 네. 이제 체육대 가면서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3년 연속 제가 이제 계속 1등을 했었어요. 근데 3년 연속도 내보내주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노미 씨가 사회를 봤는데 나중에 내보고 편집은 나오지 마라. 근데 나오니까 안 준다. 이거 그래야 돼요. 3년 동안 주셔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주위에서 네. 그래서 불러봐라 잘한다 잘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도 워낙 좋아하지만 그래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저도 네. 호남 쪽이다 보니까 야후에 나고 3년 연속 1등을 하니까 거울아 좀 이제 그만 나오게 하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 지금도 금강산 엔터테인먼트 단장을 하고 계시고 울주군에서도 완전 울주군을 점령하다시피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경로당 요양원 등등등 이제 이 중구나 동구 북구 남구 쪽으로 지금 안 하고 있고 울주군만 네.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래교실부터 저희가 악기, 색소폰, 드럼, 기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죠. 제자들. 네. 네. 네, 노후에도 뭐 준비가 완전히 다 되셨네요. 예. 그럼 오늘 저 출연진도 오늘 섭외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저도 봤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정년퇴직을 하시고도 노후 준비를 완벽하고 하고 계시는 진재호 씨,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꽃내음이 가득한 4월.
따뜻한 봄김과 함께 새우리 가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예, 따뜻한 토크쇼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많이 시청하여 주시고 네, 꼭 보시면 좋아요를 클릭하시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